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SMCNC요. SMCNC고요. 네. 몇 숟가락 비중이요? 손해가 많아요. 네, 많겠죠. 얼마죠? 몇 숟가락 비중이요? 네, 50%고요. 네. 5,290원이요. 5,290원이요? 네. 네, 이건 손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기업을 이렇게 사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계좌는 무조건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주식을 하는 네. 내도록 돈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을 네. 그만두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망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만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뭐 간암이나 폐암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의사를 만나러 왔는데, 아니, 저는 하루에 담배를 한 세 갑씩 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폐암이 걸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담배를 끊던지 계속 펴가지고 생을 빨리 마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거예요. 매매 계속 하셔가지고 돈을 빨리 탕진시켜가지고 주식을 그만두시던지 아니면 지금 그만두던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만두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담배를 끊으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주식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현실인 거예요. 네. 지금 SM이 그 하이브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인수한다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여기서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SMCNC가 네. SM 스튜디오 대주주니까 여기 관련주니까 네. 급등 나오지 않을까? 그런 네.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혹하는 마음에 사신 거거든요. 네, 이게 투기라고 맞아요. 불러요, 이런 거를. 네. 그리고 이런 걸 불나방 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지금 당장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들고 다 사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은 이제는 정말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저는 이제 그만둘 각오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네. 스스로 다짐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기업도 네. 매니지먼트고 엔터주라든가 영상 콘텐츠 관련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장의 네. 주가가 이제 최근에 해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 나왔다가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사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사실은 이거는 잘 보세요. 이 해프닝이 없었으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것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TV 보고 계시나요, 혹시? 네. 그럼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원래 3,000원에서 3,500원 사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SM 인수 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네. 지금 원래 있던 자리까지 간 것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은 지금 최근에 급등 나왔던 이 자리는 없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네. 없었어야 하는 신기루와 같은 이 신기루를 누가 잡은 거예요? 제가요. 예. 그러니까 이건 최악이라는 거죠. 이 신기루를 잡아버렸으니까 우리가 귀신에 홀린 사람밖에 더 되는 거냐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답도 안 나오는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 자리에서는 이제 컨텐츠 관련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본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이런 해프닝이 있으면은 주가가 복구되는 데까지 원래 만약에 3개월 안에 올라갈 주식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해프닝이 있으면은 6개월 막 7개월이 걸려버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프닝이 있으면 원래 있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 경우들도 생겨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혹여나 SM 관련 이야기들이 아직 카카오라든가 이런 건 뭐 완전히 이제 카카오 쪽으로 넘어갔긴 네.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계열사 정리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한 4,000원대 이상까지 한번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수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거 발표하다 보면은 SMCNC라든지 뭐 자회사 이야기들이 한 번씩 거론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슈로 4,000원까지 급등 나오면 저는 비중을 빨리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손실은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줄이시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3,000원이라든가 2,500원까지 내려가면은 컨텐츠 관련주 나쁘지 않고 이 기업도 영업이익이 코로나 때는 적자가 났지만 그 이후로는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 볼 때 3,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 말은 위에서 비중이 줄어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여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비중 못 줄이면은 추가 매수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여기서 더 사기가 겁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정리하는 것보다 4천 원까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4천 원 정도에서 저는 타협 보고 아유 내 잘못이지 네. 뭐 하고 타협 네. 보고 매도하시고 비중을 조금 네. 이렇게 줄이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SMCNC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꼭 안 봐도 된다면 저는 4천 원 자리에서는 네. 또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로 슈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4천 원 또는 네.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흐름 보고 매도하신 다음에 네. 다른 종목을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투자하시지 마시고 이 금액 다 빼시고 공부 좀 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진짜로. 그럼 지금 아예 정리하고 다른 걸로 그냥 갈아탈까요? 다른 걸로 갈아타봤자 또 이런 거 살 거 아니에요.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다른 걸 사봤자 또 이런 거 사갖고 또 물리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하셔가지고 매수로 어떤 걸 하면 내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조금 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연구하시고 배운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지금 뭐 여기서 손실난 거 빨리 메꾸고 싶겠지만 지금 그 메꿀 네.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 시장에서 일단 한 발 뺏어서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력을 좀 키우고 돌아오세요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